안녕하세요. 에이미 김입니다. 오늘은 일리카이 호텔 로비 라운지에서 인사드려요. 이번에 제 고객님께서 일리카이 호텔 유닛을 구매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리카이 호텔은 와이키키에서 개인이 소유하면서 호텔시 운영을 할수 있는 콘도텔로 아주 유명하죠. 저쪽으로 프론트데스크와 헐츠 렌트카 데스크가 보이네요. 그럼 로비 라운지를 둘러볼까요? 로비에는 카페와 식당, 컨비니언스 스토어, 옷가게, 기념품 가게, 렌탈 회사들이 있어서 호텔 사용객에게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와이키키 해변가에 호텔들은 많이 있는데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호텔은 일리카이가 유일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변으로 나가 보실까요? 일리카이는 세계의 26층 건물이 연결된 총 1023세대의 호텔이에요. 일리카이에서 지금 이 길로 쭉 나가면요. 라쿤 비치가 나옵니다. 바다로 막바로 갈수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항구를 바라보면서 산책로를 따라 슬슬 5분 정도 걸으면 바로 라쿤 비치로 연결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는 와이키키 해변과 다이아몬드 헤드가 바라보이고요. 왼쪽으로 돌아서면 바로 라쿤 비치와 일리카이 호텔이 보입니다. 거울과 같이 잔잔한 라쿤 비치는 아기들도 안전하게 놀수 있는 천연 풀장 같습니다. 작은 물고기 떼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네요. 라쿤 비치의 하얀 모래사장은 너무도 유명하죠. 그럼 이제 호텔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세 개의 빌딩이 연결된 복도의 중간 지점입니다. 이렇게 뒤를 둘러보시면요. 이쪽으로도 길이 나 있고, 또 이쪽으로 길이 나 있고, 한번더 돌아서 이쪽으로도 길이 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804호로 가볼 건데요. 일리카이 호텔은 이렇게 같은 플로어 플랜, 같은 복도에 마주 보이는 플로어 플랜이라고 하더라도 바다를 바라보는 쪽과 시티를 바라보는 쪽은 그 가격이 거의 20만 불 차이가 납니다. 참 특이하죠? 이번에 84만 달러로 거래된 이 유닛은 주방, 거실 등 내부가 잘 리모델링된 실평수 15평의 방 하나, 욕실 하나 유닛인데요. 원룸 같이 개방된 스타일로 침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거울이 벽면에 있어서 방이 더 넓어 보이는 예쁜 유닛입니다. 라나이로 나가보겠습니다. 라나이에서 항구와 바다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전망은 이 집의 자랑입니다. 네, 일리카이 호텔이 에어비앤비 호텔 중에서도 인기가 있는 게 이렇게 풀 키친이 완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행 중에 뭐 식당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기도 하겠지만 식당 음식이 질릴 때 이럴 때는 가족끼리 간단하게 뭐 스테이크도 구워 먹는다든지 와인을 한다든지 하는 키친이 완비되어 있다는 건 일리카이의 큰 장점이기도 하겠죠. 그럼 이제 리빙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일리카이는 텍스 레코드 상으로는 원베드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오픈 스타일 스튜디오처럼 되어 있죠. 원래는 이쪽에 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리카이 호텔의 전 유닛은 거의 다이 벽이 없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시면 침대, 소파, 뭐 리빙룸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넓은 원베드룸입니다. 이쪽 소파는 사실은 이 안에 소파 베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
4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일리카이는 합법적인 호텔 에어비앤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렌탈 대행 옵션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스톤 호텔의 매니지먼트죠. 현재 일리카이의 2층과 22층에서 25층까지의 전 유닛들은 모두 아스톤 호텔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 전문인의 경영과 아스톤 호텔의 인지도로 인해서 객실 점유율이 높은 것이 장점이지만 렌탈 대행비가 40%로 높고 의무적으로 노조의 메이드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적인 외부의 관리 대행 회사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관리 대행 회사들은 매니지먼트 피를 20%에서 30% 정도 차지하고요. 손님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전부 제공하기도 합니다. 청소는 체크인, 체크아웃 할 때만 가능하죠. 로비 라운지에도 일리카이만 전문으로 하는 렌탈 업체들이 있어요. 편리하긴 하지만 회사의 마케팅 능력에 따라 객실 점유율과 소득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개념의 마케팅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제 고객님께서 시도해 보시려고 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도 약간 생소하긴 한데요. 셀프 매니지먼트에 가깝고 관리 회사는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하고 또 청소 회사와 연결해 줍니다. 손님이 예약을 하면 모든 돈은 고객의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인이 세금도 내고 청소 관리 회사에 돈을 보내고 마케팅 회사에 마케팅 차지를 하게 됩니다. 약간 특이하죠? 마케팅 비용만 내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고 오너의 계좌로 예약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셀프 관리가 되는 이점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셀프 관리인 만큼 고객이 내는 소비세, 호텔세, 오아웃세 등의 세금을 제때 대납해야 하고 마케팅비와 청소비도 본인이 직접 결제를 해줘야 합니다. 관리회사가 직접 고객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맨투맨 서비스가 미흡한 것이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거래의 포커스는 바로 융자로 구매했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호텔식 콘도는 은행에서 융자를 잘 해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40% 다운페이먼트에 60% 융자를 받아서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거주용이 아니고 인컴용 호텔 유닛이기 때문에 일반 컨벤셔널 론 융자가 아니고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은 포트폴리오 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